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스토픽 발표를 맡은 14조 김정권입니다. 네, 콘텐츠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 내용, 게임 지원, 제작 변경, 주산점, 사후 계획을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저번 첫 번째 발표 때 국사 나그네라는 게임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이 게임은 수치함정 역사라고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개발상의 환경 그리고 인적, 시간적, 물적 제약에 따라 개발이 힘들 것이라고 저희들끼리 판단하여서 게임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이 옆에 있는 게 개발 초기 단계 이미지입니다. 저희는 조선시대 서당에서 학생들이 즐긴 승경도 놀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승경도 놀이 방식은 이제 과거의 조선시대 선비들이 주사위 같은 이런 그거를 굴리면서 칸을 넘어가며 자신들의 관직을 메우고 끝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사위 놀이라는 게임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사위를 굴리면서 아래까지 내려가는 게임인데 뱀들이 있어가지고 이 뱀에 걸리면 이제 다음 칸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특징을 땄습니다. 또한 저희는 퀴즈 풀이를 통해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두의 마블이나 브루마블에서 황금 열쇠가 있듯이 저희도 게임상에 아이템을 넣어보고자 했는데요. 이제 공격카드, 그리고 방어카드, 그리고 그 칸을 더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섞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요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게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두 명의 플레이어가 접속하여 게임을 진행하기에는 서버도 따야 되고 해서 개발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한 컴퓨터에서 두 명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격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아놨다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공격 카드를 밟으면 한 번에 공격할 수 있고 방어 카드는 계속 보유할 수 있게끔 구현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굴리면 문제가 나왔다. 임진왜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생활 모습이 아닌 것은 든든한 설렁창을 제가 안 돼.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주사위를 한 번 더 누르면 틀렸네요. 저희가 지금 뭐가 정답인지는 아직 뜨게 못하겠는데 마치면은 아래 점수가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나오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어 2가 다시 주사위를 돌립니다. 우리나라 최대 항구는 부산. 제가 저희 팀원끼리 60만 대씩 만들었는데 제가 되게 안 나와가지고 이거 경남도 같습니다. 경남도를 맞추면 이제 100점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되고요. 네, 저희는 또한 이게 점수 기반 게임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점수가 뜨게 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이렇게 오락실 게임에서 그 마지막에 AAA 하면서 점수를 올리는 것과 같은 점수 방식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제작 환경은 웹 기반 게임이고요.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초등학생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모바일 페이지로 제작 예정이어서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동일하게 동작해서 개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은 아까 보셨다시피 옆에 캐릭터나 맵 같은 게 되게 좀 조악한 편인데요. 저희는 이번 주까지 디자이너에게 부탁해서 맵, 말, 캐릭터, 주사위 등 각종 이미지를 적용하고 아이템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게임 맵 역시 앞에 말씀드렸는데 맵 역시 뱀 모양으로 해서 이제 칸에 따라서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도 추가하고 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맵의 좌표를 따서 코딩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도 이것을 주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게임 진행에 있어서 좀 더 흥미감을 돋구기 위해서
BGM을 확보하고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창업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 말까지 게임을 최종 완성하고 다음 주 26일, 27일에 초등학교 앞에서 유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다음부터는 제품을 홍보하고 실제로 어떤 게 문제인지, 더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며 기말 발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서 앞으로 나가는데 네. 변주 사이를 집어넣으면 훨씬 네. 풀었고 찌릿이 다시 미끄러질 거 아니야 원점으로. 아 저희는 이제 변주 사이는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만. 앞으로 가는 것만. 네. 아. 근데 그게 난이도 조절 안 하면 문제 푸는 것보다 변주 사이 타는 게 훨씬 빠르잖아. 그런데 변주 사이가 저희가 사다리를 두 개만 만들 예정이었어요. 사다리를 타고 엄청 빨리 끝내는 게 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네. 그 문제를 잘 푸고 좀 똑똑한 놈이 또 이기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거든. 네. 그 두 개가 서로 대립되는 건데 또 어떻게 할까? 이게 왜냐면 네. 그런 여행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 게임으로서 아무런 재미가 없는 그냥 문제 푸는 시험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거든. 저희가 그 개발 중인 게임 아이템에는요 상대방을 뒤로 가게 하거나 내가 앞으로 가게 하거나 이런 게임적인 요소를 좀 추가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조금 더 논의해서 난이도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거나 아니면 게임적인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다음 점. 안녕하십니까. 14조 발표를 맡은 경영학과 이재원입니다. 저희 조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조는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한 교육용 게임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저희가 왜 하필 역사를 선택하느냐를 이제 앞에 보시는 것 같은 MBC 예능 프로그램인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한번 스샷을 따와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구라 씨의 아들로 나오는 김동현 군 같은 경우는 신석기에서 역사를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표적으로 역사가 좀 어렵고 재미없는 학문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는 분, 그 여자분이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EBS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이다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분 말씀을 보면은 역사적 인물의 성격이나 줄거리를 기억하면 역사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했고 이렇게 한 것처럼 저희도 역사를 재밌게 쉽게 가르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역사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컨텐츠는 교수님의 저서에서 이제 생각하는 힘과 지러닝을 꼽아서 주제 중심으로 역사를 교육해야 되겠구나, 쉽고 재밌게 교육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만들게 됐고요.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방식은 옛날 조선시대 때 학생들이 즐겨했다는 이제 승경도 놀이와 그 다음에 뱀주사위 놀이의 형태를 따왔습니다.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서 이제 칸수를 진행해가면서 그 칸에 맞는 이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먼저 도착하고 이제 점수를 계산해서 한 사람이 이기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요. 저희 게임의 초기 화면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는데 다들 아시는 이제 사러리 사러리였다 청산별곡을 패러디해서 주사위 별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게임 화면인데요. 총 50칸으로 저희가 잘 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50칸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50칸으로 한 이유가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있는데 그 기대값이 한 번에 한 3.5 정도가 됩니다. 이 3.5를 한 16번이나 17번을 하면은 50칸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총 이제 시간이 한 문제를 푸는데 한 1분이라고 잡았을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이제 가볍게 즐기기 적당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를 풀었을 때 맞추면은 100점 틀리면 0점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먼저 도달하면 500점을 획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도달하는 즉시 게임은 끝나게 되고 점수를 계산했을 때 더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물길이 나와 있는데 해가지고 저 이 칸에 갔을 경우 맞추면 내려가거나 아니면 올라오거나 하는 게임적인 요소를 좀 더 가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점수 두 배나 아니면 홀자 아니면 한 번 더하기 같은 이제 아이템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총 8칸으로 랜덤하게 이제 맵에 랜덤하게 8칸을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적인 요소를 좀 더 가미해서 재미를 좀 더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초겸이나 게임 진행할 때 아니면 주사위 소리 같은 이제 BGM을 넣어보았는데 BGM은 유튜브에 있는 오디오 라이브러리 같은 곳에서 이제 저작권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길 내려가는 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음을 직접 해봤습니다. 아지야 물길 내려가면 좀 내려가자고 한번 보고 잠시만요. 물길 올라갈 때는 좀 내가 어떻게 내려오는데 올라가서 슬프니까 네, 이렇게 저희가 직접 녹음을 해서 저작권 문제를 피해가 보지 않았어요. 정답을 맞췄을 때는 이렇게 땡 하는 소리가 나고 문제 오답을 쓰면 띵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해서 아이들이 좀 더 게임에 집중할 수 있게끔 알고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저희 아까 앞서 연주에서 했던 것처럼 강남초등학교에서 직접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기 정문 앞에 보니까 이렇게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노트북 해놓고 직접 아이디어를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과자도 몇 개 주면서 이렇게 끌어모았습니다. 테스트한 결과 전반적으로 마음에 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게 문제 3.3번에 보시면은 이제 보통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이제 게임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이 교육 효과가 나 이거 하면은 좀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있고요.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거는 이제 뭐 그래픽이나 아니면은 아이템, 게임 진행 과정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번에서 이제 게임 역사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으니까 그렇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7번에서 게임 출시된다면 해볼 의향이 있는가 해서 모두가 해볼린다고 하였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한 아이가 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네이버에 나오는 거냐고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넣어보겠다라고 해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번 게임을 간단하게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그 다중으로 접속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1대1로 붙는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교육적 요소로는 이제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문제를 좀 많이 만들고 좀 질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아까 보셨던 것 같이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난이도를 조금 더 낮게 맞춰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쪽 발표 여기까지.